일만추 대 자만추. 일만추 알지? 응? 일만추가 뭐지? 일만추는 뭐야? 인위적으로 만남? 만나는 만남. 맞아요, 인위적인 맞아요. 만남. 난 약간 소개팅 같은 걸 좋아해? 아니면 난 자만추. 자만추? 어. 이건 나도 너도? 비슷해. 어.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. 만약에 너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모태범 같은 여자친구. 아 뭐야 저거. 와. 어 내가 봐도 싫어 저거. 모태범 같은 여자친구. 아니면 박태환 같은 여자친구. 아 뭐야 저거. 와. 어 내가 봐도 싫어. 와 박태환 이쁘다. 와. 박태환 어떻게. 박태환 어떻게. 어. 야 대박이다. 태환이 예쁜데? 오, 예쁜데요? 어, 끌리는데? 매력있는데? 아, 저도 앞머리 내려주시지. 야, 이 막강한 구간 다 머리빨인데. 아, 근데 이거 은근 고르기 힘들어. 그럼, 힘들어. 어. 힘들어. 아니, 너만의 장점이 있고. 그럼. 또 나만의 장점이 그러니까 있어서. 너 같은 친구가 두 명이냐? 아니면 나 같은 성격의 여자친구냐?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난 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맞다라고 봐, 나는. 진짜로. 어디서? 너 왜? 괜히 기분 나쁜가 봐. 재밌잖아 좀. 스트레스는 좀 받아도 서로 뭔가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맛이 있는 거지. 나 같은 여자친구는. 전이 고민 잘 들어줄 것 같아 모태순 언니는. 근데 너 나는. 같은 여자친구는 너무 완벽해. 그냥 막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재미 없을 것 같지 않아? 아 숨 막혀. 아 나도 막상 만나보면 재밌어. 확실히. 아니, 나 재미없어? 웃겨봐. 야, 사람이... 야, 이렇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판을 깔아주면 잘 못하는 거야. 그치, 항상 그렇지. 어렵지, 그... 아, 그래서 뭐, 나 같은 여자친구 아니면 너 같은 여자친구? 나는? 어. 나도 나 같은 여자친구? 저런 여자친구들 빨리 생기셨으면 좋겠다. 잘 먹고 잘 살아. 야, 다음에 누구 만나러 보자. 같이 한번 골라보세요. 저는 태범 씨 같은 스타일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모태순 씨, 네. 모태순 씨 선택하셨고요. 너무 깔끔한 것도 사실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긴 한데요. 그렇죠. 그래도 모태범 같은 여자친구보다 나을 것 같아요. 아니야, 좋다 말았어, 좋다 말았어. 거리는 앞뒀지만 그래도 마지막 선택 아니에요? 네. 마지막 네. 선택. 저는 뭐 지금 나온 그대로라 그러면 정리정돈으로 가겠습니다. 오, 태환 씨가. 네, 지금도 와이프 될 사람이 정리정돈 너무 잘해요. 너무 좋아요. 좀 약간 비슷한 스타일, 태환 씨랑. 네.